모든 남자들이 성공하기 위해 꼭 해야 되는 습관. 참혹한 위크니스 푸시, 약골 푸시, 슬라임, 피동, 포동, 푸시. 이런 푸시들이 계속 양성되고 있어. 네가 하는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서 너를 다른 남자로 만들어내. 삶을 만들어내는 건 결국 습관이다. 우리가 아는 모든 건 습관이야. 첫 번째, 아침을 지배해야 돼. 아침에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 하나, 계속 자든지 일어나든지. 계속 자면 침대에서 꿈꾸는 거고, 일어나면 현실에서 준비가 되는 거지. 대부분 위크니스 푸시들은 침대에서 일어나서 폰을 잡고 도대체 삶과 아무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삶, 그러니까 SNS를 보거나 컴 같은 데 들락날락 거리면서 호들갑 떠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그렇게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넘게 삶의 성공과는 도무지 아무 관계가 없는 걸 하면서 보내. 회사에서 1시간만 더 일해도 온갖 성토를 하는데, 심지어 운동하는데 시간이 없다고 부들부들 못한다고 핑계대는 피둥피둥 슬라임 푸시화가 돼가는 친구들은, 그런 건 괜찮고 이렇게 1시간을 날리는 건 스스로에게 아무렇지 않아? 눈을 뜨면 우선 침대에서부터 벗어나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 아침 운동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이 중에 하나를 해. 물론 너에게 맞게 생산적인 걸 할 수도 있어. 그건 네가 결정하면 돼. 아무튼 포인트가 뭔지 알겠지? 책을 읽는 게 성공과 어떤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전혀 책을 읽지 않아도 성공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는 건 우리한테 시대 최고의 현인들이 말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정말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 형이 늘 이런 깊은 사고가 중요하다고 하는 건 이런 사고가 모여 결국 네 삶의 철학의 근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야. 당연히 고전을 기반으로 한 묵직한 책들을 읽길 바래. 30분만 읽어도 엄청난 생각거리를 남겨주는 책들이 있어. 그런 책들 있거든. 그런 책들을 읽어. 모르겠으면 서울대 권장도서 같은 걸 찾아봐. 아니면 추천 고전 같은 걸 뒤적거려봐도 괜찮고. 물론 이 중에는 너무 오래돼서 실제로 지금의 삶과는 너무 동떨어지고 단순히 현학적이기만 한 책들도 있어. 그런 책들은 걸러내면 돼. 선생님, 그런 걸 걸러주시고 추천해주시면 안 되나요? 절대 안 돼. 너 스스로 맨 땅에 헤딩하면서 걸러내. 왜? 이 과정에서 정말 엄청난 내용이 생기거든. 형도 그랬어. 형도 처음엔 아무 책이나 읽었어. 근데 읽다 보니까 정말 좋은 책, 쓸모없는 책, 지나치게 현학적이기만 한 책, 반대로 흥미롭긴 하지만 인생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책들이 있더라고. 그런 책들을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런 걸 익히는 과정, 그런 능력을 키우는 과정에서 그런 스스로 하는 행동들이 너한테 엄청난 도움 그리고 자산이 돼. 쉽진 않을 거지만 꼭 추천한다. 인간은 원래 게을러. 생존과 아주 큰 관계가 없는 거라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쪽으로 움직이고, 그래서 게으름이 녹아있지. 그런데 이걸 습관화하면 바로 너는 네 삶을 컨트롤하는 희열을 느끼게 된다. 핸드폰을 멀리, 그리고 침대에선 바로 자고 바로 눈을 떠. 그리고 그렇게 잠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을 때 하루 중 가장 헤비하고 반드시 해치워야 하는 일을 해. 아침은 몸의 활력이 가장 넘치고 생산성이 가장 좋은 시간대니까 가장 중요해. 다음, 대중들이 택하는 의견은 다시 한번 그 뒤를 보고 의심을 해. 반드시 곱씹고 의심하는 시간을 가져. 즉 스스로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솔직히 이건 우리만 알고 있었으면 하는 거야. 우리 마카의 디서플린들만 알고 있었으면 하는 거야. 대부분 우리의 사고체계는 다수가 말하고 있는 행동하는 것을 따르려는 경향이 있어. 예컨대 어느 시점에서 어떤 기사가 뜨면 그런 기사는 의도를 가지고 떠. 그리고 그 뒤에는 반드시 어떤 기본적인 스탠스들이 존재해. 그래서 어떤 방송이나 어떤 신문은 어느 쪽 이런 색을 바탕으로 나오는 거라 조금만 생각하면 그 의도를 알 수 있지. 그런 파악이 없으면 너무 쉽게 어떤 기사나 인터넷 소식에 선동되기 쉽고, 이게 위험한 건 네 생각 자체로 판단하기보다 그릇된 사고관이나 일그러진 사고관을 쉽게 갖게 한다는 거야. 자,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완전히 새롭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으로 살기는 굉장히 어려워.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세상의 이야기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우리 삶에 이득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얼마나 스크리닝 해낼 수 있는가 하는 바로 그런 부분이야.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건 내가 잘 모르는 것들이 세상에 나왔을 때, 특히 대중들이 움직일 때 그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그런 걸음마, 그걸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걸 우리는 해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통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건 결코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라 수많은 경험과 수많은 공부 그리고 깊은 사유나 성찰 동안 필요해. 적게 알고 적게 생각할수록 그 정도의 시야를 바탕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더 많이 알고 더 깊게 생각할수록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보게 된다. 물론 이 자체가 성공을 보장하진 않지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지 못하면 최소한의 자기 생각조차 갖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남이 싸질러 놓은, 심지어 그게 옳은지 그른지조차 제대로 판단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엉성한 삶을 살게 된다. 앞서 형이 책을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읽어보라고 한 이유 이제 더 명확히 알겠지. 세 번째, 공짜 점심. 특히 너는 공짜 점심이 아니다. 사람들, 특히 여자한테 나이스 스윗 헌신 골룸 마이 프레셔 푸시가 되는 그런 걸 넘어서 친구들한테 목매는 사람들, 그러니까 친구들만 만나면 친구가 먹은 밥값은 물론이고 무조건 본인이 다 계산하고 이용당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 이런 친구들은 친구를 만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해. 근데 선을 넘고 있는 거라고. 물론 본인이 여건이 너무 좋고 너무 좋은 친구라 그런 게 아깝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친구도 너한테 그런 생각을 가질지는 미지수야.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여자한테뿐만 아니라 친구한테도 헌신 푸시가 돼버리는 거야. 마치 우정에 대한 푸시랄까. 이 밑바탕은 늘 같아. 내가 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친구들이 떠날까봐, 그래서 외톨이가 될까봐. 이렇게 친구가 있으면 당연히 좋지만 우리 모두는 꼭 그런 친구가 아니라 가볍게 만날 수 있는 사회적 친구들만으로도 충분히 세상을 아무렇지 않게 건강히 살아갈 수 있어. 심지어 과거의 친구들은 모두 정리해도 새롭게 만나는 사회적 친구들로 너끈히 살 수가 있다고. 우리 모두는 생애 주기를 가지고 살아가. 20대 후반 넘어가기 시작하면 남자는 본능적으로 개인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스타트하지. 원래 과거에는 더 빨랐지만 요즘 아마 더 느릴 거야. 아무튼 직장을 잡기 시작하고 그럼 그쯤부터 슬슬 친구들이 연락을 예전만큼 하지 않고 어울리기도 쉽지가 않아 사실.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어릴 때 그렇게 세상에 영원한 우정이 있을 것 같았던 친구들이 떠나가기 시작한다고. 각자 여정이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친구한테 너무 집착하는 친구들은 이걸 견디지 못하는 거지. 기억해라, 모든 삶의 인과
인간관계가 그렇듯 여자도 그렇듯 친구와도 어느 정도 적정선이 있는 게 좋아. 절대로 집착을 갖는 관계는 그 어떤 관계라도 건강할 수도 따라서 오래갈 수도 없는 관계야. 그리고 네가 이렇게 집착하면 그 틈에서 인간이나 동물은 간사해서 친구의 탈을 쓰고 너의 모든 걸 베껴먹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 또한 친구들을 만날 때 진심으로 우정을 즐기되 보람하고 가람가고 관계에서 네가 모든 걸 투자하고 절대로 그런 관계 만들지 말라. 관계에 집착하거나 몰입하지 마. 그리고 이렇게 거리를 둬야만 오히려 친구들도 너를 공짜 점심처럼 보지 않을 거고 너를 존중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 결심과 행동. 대부분의 슬라임 정신 동그리 푸시들은 성공을 위해서 결심과 행동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아마 누차 들어서 알면서도 결정하지 못하고 행동은 더더욱 못한다는. 그리고 형이 최근 위크니스 푸시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행동에 앞선 이 결정조차 남한테 맡겨버리는 경향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는 거. 진짜 남자라면 삶을 책임지는 거거든. 그 그라운드가 바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야. 책임에 대한 베이직은 바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이라는 걸 지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걸 하지 못한다? 책임질 일도 생기지 않겠지.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걸 피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요즘 위크니스 푸시들의 특이성은 본인이 결정하지 못하고 남들의 의견만 무한반복해서 듣는다는. 그리고 진짜 웃긴 건 완전히 위험 요소가 없어질 수준까지 정보를 취합한 다음에도 행동을 심지어 그런 다음에도 심지어 행동을 안 한다는. 왜? 여기서 들으면 이거 같고 저기서 들으면 그거 같고. 그러니까 무한 정보를 취득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못해. 왜 못해? 리스크를 지지 못하니까. 애시당초 리스크를 져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으니까 행동하지 못하는 거야. 이걸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걸 하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 아예 리스크가 제로가 돼 행동하려고 하지. 진짜 성공하는 남자들은 삶에서 리스크라는 거는 무조건이라는 걸 알고 있어. 특히 성공을 원하면 그게 무엇이든 처음엔 알 수 없는 미래로 발을 내밀어서 나가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어. 근데 슬라임 둥그리 위크니스 푸시들은 일말의 리스크 자체를 지질 않는다니까. 그냥 계속 정보만 취합해. 너무 정보만 취합한 나머지 심지어 그래서 어디 가서 말하는 거 보면은 청사 뉴스로 말해. 아 그래서 이건 잠깐 나지막히 광고 같은데 실제 세계에서 여자와 천국을 누리는 남자를 보고 싶다면 형의 실전 종합광이 형의 종합반 리본 투신하도록. 형 얘기했잖아. I can do this all day. 캡틴 아메리카처럼 매번 보여줄 수 있다고. 아무튼 이런 친구들은 맨날 그런 정보만 취합하다 정보에 정보를 찾는 인터넷의 파도를 타다 보니까 결국 처음에 의도와는 다르게 탁탁탁으로 치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루가 정리돼. 결국 어제와 똑같은 삶이지. 오늘은 타치바 레몬짱 신작이 좋았어. 후아 뭐 이런 삶의 연속이야. 뭐 딸을 비평하는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말고. 형 딸 옹호하라니까. 푸시들이 운동하는 방식도 그래. 운동을 하기로 했으면 대충 정보만 훑어서 찾아보고 체육관 찾아가서 운동 시작하면 그만인 거거든. 정보를 찾다가 정보를 취합하는 세계에서 빠져나가질 못해. 실질적으로 나가서 행동하는 건 뒷전이 돼버리지. 연애 불을 쌓는 것도 마찬가지야. 일단 막 배웠으면 나가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세상에 도전을 해야 되는 거거든. 도전하면 되고 도전해서 되는 부분은 더 나아가서 더 실력을 더 향상시키면 되는 거고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왜 막히는지 안 되는지 피드백하면서 고쳐나가면서 즉 행동을 하면 되는 거거든. 이렇게 모든 것들은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 근데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아. 그리고 그런 친구들의 특징은 운동이건 뭐든 간에 항상 실패자들이 생기기 마련이야. 그럼 그런 친구들끼리 모여서 또 부정사냥 만들어내는데 이런 정보만 취합하는 친구들은 또 그런 세계에 가가지고 거기에 또 동화돼버려. 오 쉣! 아 역시 집 밖은 위험해. 그냥 있어야겠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러다 또 한참 시간 지나면 계속 집에서 딸만 치는 본인 모습에 현타가 오지. 그럼 또 어슬렁 정보 취합하다가 정보 계속 취합하다 보면 또 뭐야? 이상한 게 저쪽에서 스멀스멀 올라와. 금딸, 정액보전 이런 거 하면 삶이 바뀐대. 에너지가 바뀌어서 여자가 날 다르게 본대. 이게 얼마나 쉬운 얘기야. 금딸 하면 여자가 날 다시 본다는데 심지어 성공도 따라온대지. 그래서 금딸을 시작해. 오 쉣! 하필 4일째 참고 있는데 품번 형님이 사이가짱 신작 알림을 보내네. 무조건 보라고. 오 쉣! 아 시발 딱 이것만 보고 내일부터는 진짜 폭풍 금딸이다. 그러니까 이런 삶의 연속이야. 아니 잠깐 별 얘기인데 이 얘기 좀 할게. 일단 금딸 자체가 우리 푸시들한테 불가능한 게 인간의 딸 욕구 아니 성욕은 가장 강력한 진화적 소용이자 소명인데 그걸 무슨 성인도 힘든 건데 중들마저 신부마저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만드는 판에 무슨 퍽이나 우리 위크니스 푸시들이 그걸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어차피 네가 참아봐야 뭐 몽정으로 나와. 아니 여자를 잘 꼬시고 성공하는데 도대체 금딸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래? 여자를 잘 꼬시고 싶으면 나가서 단 한 번이라도 시도해봐. 오히려 그 금딸보다 더 어렵고 나가서 한 번이라도 시도할 때 훨씬 더 큰 만족감을 주니까 여자를 잘 꼬시기 위해서라면 훨씬 이롭고 훨씬 더 자신의 한계에 도달하는 도전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훨씬 더 효율적인 일 훨씬 더 합리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자기 철학의 부재야 사실상 이런 문제들은. 조금만 생각하면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너무 쉽게 선동돼. 아무짝에 쓸모없는 정액보조이나 이런 것들 과학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그래서 완전 프로페셔널 운동선수들이나 어떤 특별한 처방에 의해서 섹스 금지를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지. 네가 선수급이야? 난 이해를 못하겠어. 이런 행동을 왜 하는데 도대체? 금딸한답시고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오히려 너한테 더 피로감을 주고 금딸하라 의지가 있다면 차라리 그 의지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가서 여자한테 말을 걸어봐. 그게 너한테 더 훨씬 더 도움이 될 테니까. 말렐루야를 바로 외치게 돼. 이거였어 말렐루야. 나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 금딸 같은 행동은 수도승이 아니라면 위크니스 푸시들이나 선동돼서 하는 짓거리다. 도대체 과학적으로 어떤 것도 검증되지 못한 이 행동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심지어 의사들도 아는 바가 없다고 하는 이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형 얘기했지, 딸로 통해서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친구들은 금딸의 영역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 문제야. 오케이? 그런 친구들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도록, 혹은 비뇨기과 의사를 찾아가도록. 그게 더 빠른 길이니까. 여자를 잘 꼬시려면 마카 배우고 와커부터 그루밍까지 싹 바꾸고 밖에 나와서 여자한테 한마디라도 더 걸어봐요. 그래야 뭐가 되지? 집안에서 무슨 금딸을 한다고 밖에서 여자가 널 찾아오나? 밖에 나가지 않는 너를?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이건 마치 복싱을 잘하고 싶은데 금딸하면 복싱을 잘하게 된다는 그런 수준입니다. 제발 싸지 좀 갖추세요. 선생님, 이 한 좋은 정보로 시작하면 좋긴 하잖아요. 그래, 정보는 힘이다. 그러나 실행되지 않은 정보는 fucking bullshit.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 문제는 뭐라고? 정보 취합을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문제라고. 대략적인 정보만 없고 시작하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문제들을 가지고 피드백을 하고 수정을 한다고. 왜? 어차피 모든 기술이나 고수로 가는 과정은 수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야. 고수들은. 그래서 성공을 맛본 사람들은 일단 행동하고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안다고. 쓸데없이 수많은 정보를 얻고 쓸데없이 수많은 계획을 세우는데 모든 시간을 다 탕진하는 대신에 단 한 번의 결정과 그로 인한 실행, 이게 너희한테 정말 중요한 거야 지금. 그게 지금 너한테 가장 필요한 게 아닐까? 그 다음 우린 잘 쉬어야 돼. 그러니까 요즘 이런 생각을 해 형이. 결국 내 꿈을 이루는데, 목표를 성취하는데 정말 몸이 정력적으로 잘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육체 즉 체력적 건강은 너무 중요해 성공을 이끌어 나가는. 그래서 잘 쉬는 게 상당히 중요해. 몸 컨디션을 항상 베스트로 유지해. 그러려면 정말 좋은 휴식이 필요해.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맨날 게임과 쓸데없는 인터넷 서핑과 SNS 뒤지기 이런 거에 버무려진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야. 자, 시간은 우리 누구한테나 공평하게 한정적이야. 많이 들어봤겠지만 이건 이재용이나 우리나 다 똑같다고. 이 쉬는 시간을 어떻게 두는가는 너무 중요해. 제일 원칙, 내가 필요한 과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쉰다. 쉬는 건 완전한 휴식, 즉 수면이나 목욕 같은 완전한 휴식을 말하는. 게임을 하거나 폰을 하는 거 이런 거 절대로 쉬는 게 아니야. 우리의 시간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고, 특히 젊은 시절에 이 시간은 너무 중요한 자원이야. 네가 시간을 어떻게 쓴다는 건 너의 삶을 희생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정말 중요한 자원, 이 시간을 희생하는 건데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지. 안 그래? 그러려면 쉴 때 정말 잘 쉬어야 돼. 그래야 시간을 잘 쓸 수가 있다고. 절대로 잠을 줄이지 마. 쓸데없는 짓이야. 남들이 잘 때 나는 새벽빛을 보면서 꿈을 준비해. 이거는 비효율적인 측면에 있는 거야. 아 물론 내가 올빼미족이면은 뭐 아무튼 7시간 8시간 충분하겠죠. 그게 늘 너의 커맨드 센터, 즉 뇌의 컨디션. 근데 이 시간에 게임을 하거나 폰에 집중한다? 생명과도 같은 자원의 시간을 어이없는 시간에 희생하는 거야. 게임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폰을 전혀 보지 말라는 것도 아니야. 근데 과업을 하거나 휴식을 취해야 하는 시간을 쪼개서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는 말라고. 결국 우리의 목표는 연애 F야.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이 연애의 불을 이루기 위한 그라운드를 제공해. 우린 다른 남자들과 다른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삶을 살 거야. 마카 3일체로 가는 네 삶에 리스펙하는 걸로.